간에 집중력 트레이닝. 휴대전화나 컴퓨터 같은 기기는 궁금증을 바로 해결해줘서 엄청 편해. 이렇게 생각하는 당신. 그렇지만 정말 말씀. 이렇게 편리한 도구들로 인해 우리들은 집중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경험이 없나요? 엄마는 공부를 하는 도중 신경을 체크하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을 때 괜히 초조해지거나 말이죠. 이러한 상태를 정보중독이라고 합니다. 정보중독이 심해지면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정보가 자꾸 신경 쓰여서 해야 할 일에 손을 못 대는 겁니다. 아, 잠깐 늦었군요. 제 이름은 카와시마 류타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뇌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뇌를 탐험합시다. 사회로의 현대인들은 집중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뿐만이 아니라 집중력을 방해하는 요인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십시오. 집중하지 못하는 현대인들을 위해 새로운 트레이닝을 마련했습니다. 이름하여 지옥 트레이닝. 일단 해봅시다. 지옥 트레이닝 시작. 지옥이라고 하니 어려워 보이나요? 물론 어렵습니다. 저도 마음이 잡고 촉하게 가겠습니다. 고는 되었나요? 좋은 자세입니다. 그럼 오늘은 대표적인 지옥 트레이닝. 지옥 계산을 해보죠. 단순한 계산 문제가 아닙니다. 차례대로 표시되는 계산 문제에 정답을 써주십시오. 단 지금 표시되는 문제가 아니라 전에 표시된 문제에 답해야 합니다. 현재 전에 문제에 답하는 걸 100이라고 합니다. 우선 제가 해보겠습니다. 첫 문제 가 나왔습니다. 답을 외워둡시다. 5로군요. 다음 문제가 나오면 3개 전의 문제에 답합니다. 답을 쓰기 전에 새로운 문제에 답을 외웁니다. 2네요. 자, 답을 쓸 차례군요. 어디 보자. 전의 답은 정답이군요. 새로운 문제에 답을 외우고 이전에 답을 쓴다. 또 정답. 새로운 문제에 답을 외우고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1대 연습해 봅시다. 100의 연습입니다. 외워주세요. 한 문제 전에 답을 적어주세요. 완벽하군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트레이닝은 5분 동안 이어집니다. 우선 1단입니다. 지옥 계산 시작.
오케이. 잘하네요. 계속해요. 이런. 굿. 좋습니다. 좋아요. 아. 오케이. 마지막 문제. 나이스. 정답률 85% 이상. 저 지옥 기사는 어떠셨나요?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옥 트레이닝은 5분간 지속해야만 효과가 큽니다. 그러므로 5분간 지속하겠습니다. 지옥 트레이닝은 레벨 즉 난이도로 당신에게 알맞게 조절합니다. 예를 들어 지옥 기사에서는 정답률을 보고 레벨을 조절합니다. 85% 이상은 레벨 업, 75% 정도면 같은 레벨의 유지, 65% 이하라면 레벨 다운입니다. 이렇게 레벨을 바꿔가면서 5분간 트레이닝을 지속합니다. 함께 열심히 합시다. 그럼 지옥께서는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정률은 85% 이상이었습니다. 한번 지원해 봅니다. 그럼 난이도를 높이겠습니다. 85% 이상이므로 레벨 업. 지옥께서 시작. 굿. 좋습니다. 좋아요. 마지막. 모두 정답. 정답률 100%. 빠른 일들은 오케이로군요. 그럼 다음은 200에 도전합시다. 85% 이상이므로 레벨 업! 200은 두 개 전의 문제에 답합니다. 시범을 보여드리죠. 첫 문제 가 나왔습니다. 답을 외워줍시다. 3분. 다음 문제의 답을 기존 답에 이어서 외웁니다. 3과 4분. 다시 다음 문제의 답을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200을 연습해봅시다. 200의 연습입니다. 외워주세요. 두 문제 전에 답을 적어주세요. 200은 좀 어렵죠? 마음을 가다듬고 연습해봅시다. 그럼 트레이닝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지옥 계산. 시작. 오케이. 잘하네요. 계속해요.
잘 모르겠으면 통과를 선택하세요. Good. 회복했나요? 좋아요. 오케이. 잘하네요. 마지막 문제. 나이스. 정답률 85% 이상.